보고 싶었던 우리 심재희 목사님. 네, 우리 심재희 목사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편 김종칠 집사님. 네, 사실은 이 두 분은 대학 때 CCC 간사님으로 활동하다가 둘이 만났네. 네. 제주도에서? 아니, 전주에서. 왜 전주에서 만났죠? 우리가 고향이 전주에. 아, CCC 어떤 행사에? 항상 그 나는 CCC 4년 다녔고 그다음에 예. 아내는 3년 다녔는데 예. 그리고 또 3년 다녔어도 졸업하고도 이제 CCC 활동을 계속했어요. 네. 그 예수병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수병원에 뭘 무슨 근무를 했죠? 널스로요. 간호사. 간호사셨어요? 네. 네. 아, 널싱이셨구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대학을 간호학과를 나오셨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네. 근데 훌쩍 미국으로 떠날 수 있는 계기는 뭐였죠? 저 친정이 이민을 왔어요. 예? 친정이 다 이민 오게 됐어요. 아, 친정이 네. 이민 오게 되니까? 네. 이민 와서 이제 1년 있다가 나서 결혼하고 다시 돌아왔죠. 아, 남편 결혼해서. 네. 그랬구나. 저는 딸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얻어놨더니 아들 데리고 갔다고 오라겠겠네. 예. 예. 우리 어머님은 통탄에 맞지 않죠. 우리 이혜숙 권사님이 우리 심재희 권사님의 커피소 TV 소개를 했구나. 네, 네. 그죠? 네. 괜히 고맙겠다, 그죠? 예. 우리 이혜숙 권사님 가정은 정말 손자들까지 신부에 완벽하게 스위스에서 하느사잖아요. 아들, 아니 그 아들이 그리고 채나레라고 며느리 뭐 5개국어를 한대요. 독일어도 하고 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제예요. 안전히.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이 곰소 TV와 함께 신부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는지 좀 놀래요. 근데 그 아들 며느리가 이혜숙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아버지 지금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간절하게 나 요 지금 휴직계 내고 엄마 아빠 달려가겠습니다. 한 달 휴가 내고 그랬더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내가 코스 목사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 그러더니 이분들이 덧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아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코스 목사 설교를 듣고 정말 깨어나야겠구나 하는 걸 알고 바로 달려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한테 얼마 안 돼서 심재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CCC로 간사로 가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던 분이 계신데 지금은 중풍이었죠. 네, 중풍 아니에요. 파킨슨이요. 아, 파킨슨. 파킨슨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목사님 소개를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죠. 파킨슨은 언제 찾아왔어요? 22년 전. 네? 22년. 22년 전. 예, 밀레니움 그날에 제가 진단받았어요. 밀레니엄 시작할 때. 아, 그때? 예. 밀레니엄. 아, 지금 2022년이니까. 예. 그때 나이가 그러면 50대 중반. 아니요, 40대. 후반. 중후반 됐어요. 40대 중후반. 예. 그. 저희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 구형제인데, 저희들이 구형제인데, 그 중에 설사만 안 하고 큰 애가 저래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렇게 혼자만 병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예수 권사님한테 영상편지 한번 내주세요. 짧게. 예수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가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도 받고 새로운 비전도 갖고 가슴 설레게 하는 거 언니 아시죠? 목사님 만나서 좋은 말씀과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딸이 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권사님 지금 보시고 오시는 거야. 내가 안 봐도 알아. 펑펑 울 것 같아. 앞에 전화 왔어요. 완전. 전화 왔지? 네. 그러니까 나한테 어디 문자 왔어. 그래서 권사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만나서 아주 얘기 많이 하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기 아내가 네. 그 파킨슨이 오면서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맞아. 그리고 원래 카랑카랑했어요? 예, 그럼요. 5천 명, 만 명 앞에서 이렇게 주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영감하고 하는 예. 이 리더십이 강한 분이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옆에서 말하는데도 나는 잘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 말이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발음을 만드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김종철 선생 참 훌륭하다. 네, 진짜 그래요. 그렇죠? 네. 존경할 만하다. 감사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몰고 부인이 이렇게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네. 달려와 준다는 게요. 처음부터 이제 박인민 목사 설교 듣고 우리 김종치 우리 집사님께서는 바로 반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반응했죠. 반응했어요? 저것이다. 아, 그래요? 딱 듣는데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움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거 있죠. 아, 좀 피하려고. 마음에 그 말씀 들으면 자기가 또 행해야 되니까. 능력이 높고. 자기 말대로 좀 기사받는 거 살아왔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속으로 잘 느끼고 좋으면서 배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꽤 1년 넘었던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다 성실하게 많이 못했어요. 스킵도 하고 지금 틀어놓으면 또 귀 안 들을 때도 있고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재소교를 좀 꽤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예.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지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요. 네. 맞아요. 그게 딱 있었죠. 사실은 제 자신이 뭘 알아서 저런 게 아니고 저는 그날그날 퍼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받아 제가 놀라는 마음으로 전했고 그렇게 3년을 전하다 보니까 퍼즐이 어느새 좀 그림이 다 보이듯이 완성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서 이렇게 우리 고사님도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눈에 눈물 좀 닦아달라고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편 정말 그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이 먼 태평양 건너인데 SNS의 발달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방금도 두 분 고장님 만나고 왔는데 텔레비 안 본대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코프쇼 TV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 기도도 하고 그 성경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 높다고 전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도 그러나 그분들이 또 너무 좋아서 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은 성경에 왕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초청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김종치 우리 지사님께서는 미국에 오셔서 이제 남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부인 따라 왔다고 하지만 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싶으셨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스 간사였으니까.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일반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일 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4년 전에 네. 이제 폐암이 이제 와가지고 의사님에게 네 그 머리로 폐암이 왔었어요. 폐암이 와서 이제 머리로 전이가 돼가지고 머리 수술을 했어요. 이제 그 종양이 큰 것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4.5cm 되는 거 큰 거 하나만 뜯어내고 그다음에 지금은 약으로 지금. 아, 그리고 난 여기만도 집중 기도했는데 우리 지사님한테 기도를 해주셔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약으로 그 콜롬비아 하스피탈에서 했는데요. 약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약으로 약을 먹고 있어요. 처음에 뇌수술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는 거죠. 그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뇌는 MRI 촬영하고 가슴은 CT 스캔해서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5년 막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영적 전쟁이 상당히 치열했군요. 안 봐도 아쉽겠네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았다면 여기 올 수도 없었겠네요. 네, 진짜. 근데 그 수술을 받고 네.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네.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딱 꽂히면서 줄로 짝대기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가운데에 나무 수막두기가 이렇게 딱 박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아, 이 따위로 사는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혼자 그 꿈을 꾸면서 꿈을 해몽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는구나. 그 후부터는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 제대로 좀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고 다시 또 교회,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요? 한 몇 년 동안. 가난한 성도였군요. 네, 가난 교인이었어요. 가난 교인이었군요. 그랬군요. 네, 왜냐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안 계신다. 아. 교회는 조직이지 성령님이 운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아. 그리고 안 만났어요. 그래서 명특사람이 저한테 많이 왔죠. 네? 명특사람이 저한테 많이 내 상대가 됐죠. 이 사람이. 갖고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니까 저는 이제 기도밖에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안 변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나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게 보면은 무슨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원은 많이 하는데 돌봄은 없는 거예요. 돌봄이 없는 거.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두 번 이렇게 옮겼는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마음에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에는 하나님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폐암이 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고 갖고 나는 폐암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암 4기래요. 아, 그래요? 이게 전이가 되면 뇌로 전이가 되면 4기래요. 나도 몰랐죠. 근데 폐암 안 무섭더라고요. 그러고서 퇴원해서 집으로 왔을 때는 이제 뒤에 저희 아파트 뒤에 이제 동산이 있는데 거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심호흡하면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에 이제 만드셔서 네. 그리고 또 커브소 TV를 만났고 네. 커브소 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와야 될 메시지들이 다 잠잠하고 있는데 그 나와야 될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저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외치는 자가 왜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이제 보면서 다 수긍이 가는 거야. 다 수긍이. 맞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탁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다 집어넣는데 그게 탁 어떻게 퍼즐이 맞듯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참 빼도 박도 못 들이게. 그 씩씩 간사했으면 성경께나 읽었던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 예? 그때 당시에 그 지식인들로서 또 기독교인의 어떤 그 리더 그룹에 속한 것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미국 땅에 와서 상처도 받고 또 영적으로 또 도전과 공격 속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정말 폐암이 두렵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또 데려가실 때 주님의 신부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지지 않을 거니까 그 믿음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는 그거 같아요.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어련히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실 텐데 그때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뵐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 말보다 더 큰 이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이루어죠. 그래서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권사님과 지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더 멋진 그런 어떤 그 연출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료할 영적전쟁은 있겠지만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우리 콥소TV 우리 용사들이 기도해 줄 거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아마 이제 평생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천 명의 용사들이 중보기도 할 거고요. 또 놀라운 기적이 또 우리 김종철 집사님과 심재희 권사님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파킨슨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다. 폐암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병들이 굉장히 두 병 다 무서운 병이잖아요. 사람을 위협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이제 권사님 또 의사님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공중에서 만납시다. 샬롬.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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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린.